선생님들 20분 쉬시니까 어떠신가요? 좋죠. 더군다나 이거 삼복지 지중에 이렇게 연수 받는 게 힘들고 저도 저희 때 저는 그 저도 여름 방학 때 180시간인가 선생님들 몇 시간 받으세요? 응? 저희 때는 지금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것보다 두 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 전에 연수원 들어가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대여섯이나 이제 연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잘못 보내면 사실은 교사는 병이 나거든요. 몸살 안 날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그때 기억도 나고 이 무지막지한 폭염 속에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참 이게 상대평 그때는 상대평가였단 말이죠. 그게 지금은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맞나요? 절대평가?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절대평가. 그때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나오면 이게 좀 이게 좀 근데 제가 일정 연수 받으러 가면서 술 친구들 동료들 체육과 제 동기 뭐 이런 친구들한테 야 나랑 내기하자 내가 90점이 넘어가면 내가 점당 10,000원어치 술을 살 것이고 90점 안 되면 니네들이 나 위로 주사라 점당 10,000원어치 그래서 제가 나중에 9월 달에 성적이 왔는데 제가 2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저는 몇점 맞았을까요? 자, 퀴즈. 맞았어요. 92점. 근데 그때 제가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애들한테 우리 저 친구 동료 교사들한테 교문 바로 옆에 그 등나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삼겹살이 한 근에 1,7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이 삼겹살 10근을 사는 거야. 그리고 소주도 몇병 사고. 그래서 학교 옆 등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브루스타 그걸 갖다 놓고 나가는 퇴근하는 선생님들한테 나 92점 맞았다. 축하해줘라. 그러고 제가 술을 다한 잔씩 삼겹살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92점이 자랑이다. 저는 애당초 뭐 점수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 지금 조가 선생님들 7조, 13조,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교직에 벌써 3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노하우가 책한 권은 낼수 있는 노하우가 이미 쌓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 그런 기술이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 교직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도의 그 복잡한 노동이거든요. 우리는 육체 노동, 감정 노동 또 감정 노동하고 뭐예요? 정신 노동 이세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체육 선생님들은 더 그랬잖아. 육체 노동도 있으신 거잖아. 그래서 그런 공유의 자리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저하고 그 일정 연수를 같이 받은 분들은 중에는 지금 뭐 김덕경 선생님이라고 협동학습의 대가가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서 뭐 누가 점수를 더 맞냐 덜 받느냐 이거보다도 하시고 또 저는 그때 애가 1살, 5살이었어요. 큰 녀석이 5살, 1살인데 그러니 집사람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그러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다 하고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야. 놀아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사람이 뭐 초등교사인데 그 당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주말 끼고 1박 2일로 놀러 가고 2박 3일로 놀러 가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그 시간에 외울 건다 외워버리고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위로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쉬는 시간에 드디어 질문 1바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을 다 건드렸어요. 여기 좀 아까 소외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는데 소외 학생을 여기서 도표 아까 도표에서도 뭐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결국은 끼떴다 방잔땡 이런 낯선 행동에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비롯된다? 세월이 지나고 살펴보니 얘네들이 슬퍼서 뭔가 슬퍼서 교사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수업에 엄마에게 관심 받기 못하고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또 따져. 왜 나한테만 내 운명이 이렇게 거지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자꾸 그 확인하려고 따지는 애 있고 또 거기서도 실패한 또 수업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애들도 생기는데 이 결국은 거기 노래도 있습니다. 자, 저 우리 어머니예요.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 몰담, 낯선 행동에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우리 어머니예요. 낯선 여기 행동의 목적. 이게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뭐? 우울감이다. 제가 작사한 거예요, 이거. 제가 작사해서 근데 이 우울감 백신이 제가 발견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학자로서의 양심을 속이는 건데 이 드라이코스가 이 얘기래요. 이 결국 문제 행동을 치유하는 두 가지 치료제가 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과 자존감.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학급 운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30명이면 30명, 24명이면 24명이 내가 이 반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는 강한 의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담임 선생님의 최대 의무다. 그러면 그리고 수업 체육 수업을 통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한다. 이두 가지가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낯선 행동 제가 만든 도표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수업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 수업 자체가 그 수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아이들, 지금 나 소외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소외된 학생을 어떻게 소외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연결시켜 줄 건데, 여기 보시면, 체육 특기생의 경우에,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제, 오현 외자인데, 이게 면목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뭐, 체중이 100kg가 넘어요. 근데,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별로 뭐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수행 평가를 한 거예요, 얘가. 이게 뭐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얘는 그 헬스학 관련 학과 대학을 가려는 아이였고요. 얘는 이미 그 수업에 들어왔을 때 얘는 수시로 합격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학교에서 뭐 굳이 수업에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없었던 애죠. 이런 수행. 그다음에 이런 수행도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 체육 수행이 아닙니다. 영어 수행이에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 어떻게든 선생님들 제가 우울감의 치유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영어 수업에 나도 속한 일원이고 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다.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5점짜리 수행평가 드립니다. 여기. 근데 5점짜리 수행 중에 역대급 수행평가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전철역인데 어느 전철역인지 맞춰보세요. 지하철 아줌마, 아줌마 지나가시. 그 아니 미친 놈 저 별짓 안 하는데 이런 아마도 그렇게. 이게 이 숙제는 실은 이제 꽤 오래된 숙제인데요. 그 애들이 이제 휴대폰에 드디어 영상 기능,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니까 제가 또 발빠르게 거기에 적응을 해서 얘들아. 앞으로 영어 숙제는 영상으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가는 용량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냥 5초 이상이면 돼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4분 57초, 5초면 된다는데 4분 57초를 한 거예요, 얘가. 그 제가 야, 내가 5초면 된다는데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얘가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얘가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확 달리고 들어와. 그리고 또자또눈 뜨고 자. 그래서 야저제 카톡 친구가 약 1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카톡 친구가 12,000명 뭐 때문에 12,000명? 이 얘네들은 멘토, 진로 멘토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정성껏 제가 만났던 제자, 만났던 학부모 전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 너 그러면 체대에 관심 있냐? 그랬더니 아우 좋지요, 선생님. 아 그래? 12,000명 중에 뭐 체대가 없겠습니까? 경기대 체육학과에 갔던 그한 진학한 그 졸업생 아이를 바로 단톡방을 열어줬어요. 야, 너랑 비슷한 녀석 하나 있는데 너곧 멘토링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얘가 그 멘토 형이 윗몸 일으키기 그 만점을 맞으려면 1분에 몇 개? 자, 체육 선생님들 1분에 몇 개? 서울대 입구역 아니고요. 이것도 세종대 어린이 대공원역. 80대 맞아. 야, 뭐 형사 같아. 그렇지. 예, 막 75개. 그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맞으려면 75개를 네가 1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선배 형이 그러려면 네가 하루에 300개씩을 훈련해야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과연 300개를 할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측정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멘토 형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워낙 공부가 안 되니까 그 체대는 못 갔고 그 사회체육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이게 야, 우리가 선택 잘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 저요 15학점인데요. 3학점 수영, 3학점 농구, 뭐 3학점 배드민턴, 뭐 이렇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아까 소외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외된 학생. 근데 이런 아이가 외로운 아이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 또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을 이렇게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얘는 이분은 꼴찌 얘가. 예, 지금 보신 애, 예, 지금 보신 애는 태권도 4품인데 얘는 이미 방과 후에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물론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이런 애들 발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얘는 이미 4품이어서 방과 후에 태권도장에 가서 관장님이 얘한테 사범 역할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얘는 태권도장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본인 시범도 하고 예. 이런 애가 꼴찌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가 그 개발해낸 수업 방법으로 단어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걸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배경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선생님? 노래. 이것도 수행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팝송을 부르는 것은 교과서를 읽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팝송 몇 곡으로 계속 노래 부르면서 발음이 부드러워졌던 경험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여학생이 소외학생, 완전 소외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침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혼자 놀아요. 정말 예, 원곡과 같이 학생이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애가 혼자 놀아서 그리고 또 인성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자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나왔어요. 정말 담임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럼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도와주고 말고가 필요 없었던 게 이 수행평가 때문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반 애들이 얘를 보러 저희 반 교실에 왔어. 도대체 제가 어떤 애야? 제가 이제 수행평가를 다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 소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반에 얘를 보러 다른 반 남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엑소사이즈, 윗몸 일으키기 한 애들, 얘네들이 졸지의 스타가 돼버리는 거죠. 자, 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기 이렇게 또 잠자고 땡땡이 치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자해놀이 하고 이런 애들에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네. 끝까지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더라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재주는 있습니다. 또 학교를 나올 만한 아이들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그냥 볼일 그냥 누워서 보는 거
이 정도를 진짜 무기력이라고 한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은 이렇게 무기력을 가장한다. 여기 소라가 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터놓고 자, 선생님들 ADHD 들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교실에 한 반에 ADHD가 평균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적어보실까요? 채팅창에다. 대한민국 교실에 ADHD가 몇 명쯤 있다? 10명, 헐, 2명. 7%, 3명. 선생님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저희 반만 해도 4명. 네. 거기에 이 김현수 원장이 거기 신경정신과 청소년 전문의죠. 거긴 뭐라 그러냐면 6 내지 9%다. 전 세계 아동의 6 내지 9%. 6 내지 9%. 그러면 30명인 경우는 368, 1.8, 3927, 2.7. 1.8, 그럼 보통 두세 명이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ADHD 애들을 다루지 못하시면 정말 교직이 힘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제가 노래로 만든 겁니다. ADHD 송. 이걸 왜냐? 소외되고 조용하고 무기력하고 한 애들은 이렇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ADHD는 어떻게 해야 답이 있을까? 제가 이선 선생님 용인의 문정중학교 이선 선생님께서 제가 노래를 만들면 이 선생님께서 전속 가수로 불러주셔요. 다음 학기에 선생님들 이 노래를 다음 학기 개학하거든 애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안경 선생님들 잠깐 저 좀 봐주세요. 선생님들 여기 저 좀 봐주세요. 이 안경 이게 파티 전문점에 가면 이런 안경 팔거든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애들한테 이 노래를 다 가르쳐 주세요. ADHD 송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안경 끼워 쓰게 하고 노래 부르고 영상 찍고 막 이런 데 좀 카페에 올려 주시고 그래 보세요. 애들이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관심보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글이 되는 걸.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못해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노래 나옵니다. 2절 같이 불러주세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못해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비워두고 심사해 두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Alright. 네 자 자, 선생님들 제가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 첫 번째 나돈 나댄다고 공격하지 마. ADHD 애들이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사실은 선생님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친구들이 많이 줘요. 아, 나대, 아, 좀 그만 나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ADHD는 전세 누가 ADHD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전 세계의 6 내지 9%가 ADHD니까 모든 반에 두세 명은 있다라고 봐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공격하지 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 제일 위로받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ADHD 애들이 위로를 받죠. 2절 그리고 ADHD 특징이 싫어하는 거는 집중을 못해도 좋아하는 건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레고일 수도 있고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손 위에 두고 돌리는 거 있었죠. 이거 뭐 스피 뭐 그런 거 애들이 그런 거, 뭐 퍼즐 뭐 큐브 이런 거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뭐 저것만 해 그러지 말고 그거 참 잘하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끝에 3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뭐 해야 돼? 끼워줘야 돼. 좀 불편하지. 얘가 왜냐하면 규칙도 잘 안 지키려 그러고 좀 때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끼워주고 칭찬을 해줘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아이와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1년을 생활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여기 이런 안경 빌려줄 테니까 나와서 노래할 사람 노래하면 선생님이 건빵 한 주먹 준다. 저작권으로 한 주먹 줄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앱인데요. 음성 변조기 앱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 변조, 음성 변조도 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비대면으로 과제를 주세요. 얘들아, 모두 다 이 노래 해서 음성 변조해서 단톡방에 올려놔. 오늘 종례 숙제다. 오늘 종례는 이걸로 끝이다. 자, 그거 보세요. 눌렀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댄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2절 같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거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3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자 그리고 주자. 이렇게 하고 재미 없죠? 이거를 이렇게 헬륨. 애들한테 비대면 과제를 이런 걸 주자는 거죠. 조종래. 네. 이거 헬륨 버전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다람쥐. 또 아이 버전. 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요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 변조해서 음성 변조해가지고 그대로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이렇게 종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노래 부르는 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ADHD 애들이 힘이 약하면 왕따가 됩니다. 왕따. 그리고 또 자기 반 애들이 다 자기를 따돌렸다고 신고하고 그래요. 담임으로선 멘붕이에요. 저는 그 반에 15명의 아이를 따돌렸다고 신고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15명. 그 담임으로선 뭐야 우리 반의 절반이 얘를 따돌림 했다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애가 힘이 세면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걸 용납을 못하니까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과제로 드릴 테니까 우선 음성 변조 앱을 뭐든 괜찮아요. 네. 자, 실습 과제, 실습 과제. 여기 음성 변조 앱을 하나 내려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요거 노래를 1절, 2절, 3절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한 절만 골라서 녹음해서 저한테 ICT SONG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매력에 빠져야 돼. 선생님이 매력에 빠지지 않으면 못해. 선생님이 몸을 좀 이렇게 애들 앞에서 좀 망가져 주는 거야. 그래야만 애들이 음성 변조 앱 해서 이게 지금 초등 1학년 애들도 이렇게 귀엽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놔라. 음성 변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선생님들께서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여기다가 여기 채팅에 파일을 올릴 수가 있죠.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채팅창 애들한테도 여기 채팅해서 뭐 파일을 녹음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영상이 있네요. 이렇게. 아, 이건 강의 영상이군요. 네. 자, 휴대폰으로 해서 자.
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결국은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인한다? 우울감에 기인한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키워야 된다?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게 신경정신과 우리나라의 그 석좌 교수, 명예 교수인 이무석 박사도 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냐? 이 아이에게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자해를 하고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치유하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람쥐랑 로봇이 합쳐지기도 합쳐지. 그 저는 안 해봤는데 음성 변화. 제가 쓰는 거를 선생님들하고 효과 안드로이드 겁니다. 이거는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 저는 안드로이드 폰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이 효과 적용 음성 어디로 보내시냐고 여기 파일 채팅창에 파일 눌러서 내 컴퓨터.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녹음한 거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저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여기 휴대폰에서 하셔서 이거 알게 되시면 정말 선생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재밌어서 죽어. 이거 여기다 녹음해서 여기 내 컴퓨터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파일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로. 요즘에도 제가 제가 유튜브 영상이 6천 개가 되는데 조회수가 200만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왜 그러냐? 카톡으로 보내신 분 계시다. 와우, 오케이. 일빠. 전 생활기록부에도 일빠는 무척 소중하게 해서 와 도착했어. 오 초월고. 이다은 선생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셨습니다. 네. 초월고 이다은 선생님 해주고 이희두 선생님. 오! 합성하셨나 봐. 오, 예. 두 개의 음을 합성하셨나 봐. 와, 이희두 선생님. 네, 최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시중학교 방형인 선생님. 내가 경련 어려움 ADHD 다대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네, 감사합니다. 서영근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학교폭력도 좀 실속 있게. 이 신기술인데 음성 두 가지를 합성하신 것 같아. 오, 예. 네, 기술이 진화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주셨고 여기도 은근 중독. 예, 이거 상당히 중독됩니다. 이거. 네. 외계인 목소리 할아버지.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 같이 들어볼 수 있고. 네. 외계인 목소리. 석천중 박보미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아이들의 몸 속에 이렇게 DNA로 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DNA를 박.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복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부르게 하고, 엄지척이 답, 아 무시하면 안 돼, 끼워줘야 돼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아유 선생님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요. 아 지금 파일을 못 찾으셨나? 여기 여기 파일 채팅창에 그 받는 사람 밑에 하단부에 예, 받는 사람 밑에 여기 파일 예, 받는 사람 오른쪽에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건데 요즘 아이들의 코드 속에 가장 큰 코드는 재미예요. 재미. 그러니까 진지한 걸 애들이 싫어해요. 근데 왜 인간이 돼서 이렇게 다 진지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라떼는 말이야나 똑같은 거죠. 이제 좀 이제 일정이잖아. 일정. 1급 정교사잖아. 그러니까 이 진지를 좀 벗고 이번 여름에 뭘 입으시라. 재미를 좀 입자. 애들한테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종래도 좀 어떤 날 뭐 조종래 야 오늘은 비대면 종래인데 노래 하나로 끝이다. 오케이. 자 카톡방에 올리고 끝. 이렇게 딱 종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어이 담임 선생님 달라졌네. 애들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자해하고 안 나오던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는 그림 팀장이다. 영어 시간 그림 팀장. 넌 학교에 나와서 그림만 그려. 그러면 선생님이 먹을 거 주고 뭐 알바비가 필요하면 알바비도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권하는 것이 내가 영어 들은 날은 학교에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제가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는 무엇으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낯선 행동을 해. 그렇다면 담임의 역할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입안에 소속해 있고 나도 꽤 쓸만하거든 하는 자존감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벌써 시간 초과했다. 네, 죄송합니다. 자, 44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45분이 되면 11시에 뵙도록 하고요. 이제 질문을 하나씩 좀 주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
다 그런 얘기들 이미 드린 말씀이나 마찬가지 이 이야기 드립니다.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네. 질문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아까 소외되는 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질문 덕분에 깊이 있는 말씀 나눴죠. 선생님 2학기에 아 걔를 또 만날 텐데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궁금하신 거 여기다 꼭 좀 해주세요. 아우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